대한민국에 이런 집 처음 봤습니다. 커피 한 잔에 5,000원인데 네. 이 2,000원부터 뭐 꿀이지 뭐 꿀. 2,000원이라고요? 2,000원에 쌈 싸먹을 수 있는 메뉴라면? 사장님 여기 철판 불고기 하나 주세요. 뭐 하나 빠진 거 아니에요? 철판 불고기 나왔습니다. 단돈 2,000원에 맛볼 수 있는 오늘의 메뉴가 불고기? 그냥 불고기 아니지요. 커다란 철판 위에 고사리, 콩나물, 김치, 거기에 향긋한 파채까지 올려주고 마지막으로 불고기 듬뿍 올려내니 비주얼부터 일반 불고기와는 비교 불가. 각종 채소와 조합게 어우러져 식감은 물론 맛도 업그레이드. 이거 아무리 봐도 2,000원 가격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푸짐한데요. 와, 보고 있는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걸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쌈 입을 위해 아삭한 콩나물, 담백한 고사리 차곡차곡 포개서 크게 한 쌈. 짜자, 맛있으면 박수. 입안을 꽉 채우는 쌈, 쌈, 쌈. 그 맛이 어때요? 아, 맛있습니다. 여기 콩나물이랑 화채랑 고사리랑 같이 먹으면 식감도 좋고 맛있는 것 같아요. 양도 이 가격에 되게 푸짐한 것 같습니다. 커다란 철판을 꽉 채울 정도로 푸짐한 불고기. 과연 고기 양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봐야겠죠? 사장님, 불고기 2,000원어치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어머나, 200g 넘는 거 실화? 2,000원 가격에 통 크게 담아주는 철판 불고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아무리 봐도 요거 요거 가격이 믿기지 않는데 아니, 진짜 2,000원이에요? 2,000원이라고 하네. 2,000원짜리 있나? 나중에 더 받는 거 아이가? 이거 냉면 시키면 2,000원이래요. 점심 특선. 아~ 점심 특선 메뉴. 냉면 시키면 철판 불고기가 2,000원. 불고기와 찰떡궁합인 냉면도 그냥 냉면 아니죠. 신선한 생육회를 100g씩 탑사트 푸짐하게 올려주니 새콤달콤한 양념과 고소담백한 육회가 어우러져 더위 먹어 도망간 입맛도 제자리 찾게 만든다는 육회 비빔냉면. 이것이야말로 진정 육회 반 냉면 반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 육회 아껴 먹을 필요 노노노. 집는 족족. 한 젓가락 푸짐하게 올려 그대로 입속으로 직행하시면 돼요. 먹기도 전에 웃음꽃이 피고요. 혼자 먹기 있기 없기. 맛있는 건 나눠 먹어야 제맛인데 한 입 맛보자마자 눈이 번쩍. 어떠세요? 육회가 완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면을 씹는 건지 육회를 씹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육회 비빔냉면이 비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육회 비빔냉면 7,000원이야. 네? 육회가 100g이나 들어갔는데 7,000원? 보통 육회 비빔 냉면이랑 불고기 둘 다 먹으려면 2만 원 이상은 기본인데 여기서는 육회 비빔 냉면과 철판 불고기 둘 다 먹어도 만 원도 안 된다는. 와.